신체 일부를 찍었다. 가급적 재빨리 신속하게 고소할 거면 고소하고 아니면 빨리 뺐든가. 매일 봐. 지속적으로. 자고 있는데 왜 문자야. 자고 있는데 10시간 정도 자는데. 신상인 윤변호사. 안녕하세요. 새신상인의 김경아 민경수 변호사입니다. 오늘도 사연이 도착을 했는데요. 네. 마음이 답답합니다. 시원하게 좀 해결을 부탁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여성분이세요. 안녕하세요. 헤어진 지 1년이 넘은 전 남자친구 때문에 사연을 보냅니다. 전 남자친구는 헤어진 지 오래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하면서 저를 괴롭히고 있는데요. 최근에 전 남친이 제 노출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신체 전부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저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. 사귈 당시에도 이상한 촬영을 요구했지만 저는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소름돋습니다. 그 후 이 사진을 유출하면 어떡하지? 친구들에게 보냈으면 어쩌지?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섭고 걱정됩니다. 저를 고통스럽게 만든 전 남자친구!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? 잠이나 제대로 주무시겠냐고. 그러네요. 예.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이 사진을. 근데 남자들은 왜 이렇게 막 낄낄거리면서 막 돌려보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있죠. 정말 나는 매일매일이 악몽일 것 같은데. 사진을 어떻게 하면은 유출되지 않고 회수하고 삭제할 수 있을지. 그렇지. 내가 원하는 건 그거지. 먼저 그거부터 생각을 해보고 처벌을 생각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어요. 제가 맞습니다. 예. 그런 것 같아요. 예.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그 사진이니까. 맞습니다. 예. 근데 그러려면은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.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?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있는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네. 남자친구가 사연자의 동의도 없이 신체의 일부를 찍었다. 그럼 이 자체만으로 여기에 해당이 돼요. 우리 얼마 전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잖아요. 저 너무 팬인데 우리 고 구하라 씨의 그 전 남자친구 사건도 다른 죄는 이제 입증이 돼서 징역 1년에 처했는데 불법 촬영은 무죄로 선고가 났어요. 피해자가 의사를 반했다는 걸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검사나 판사들은 어떻게 이걸 판단을 하느냐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 경아 씨하고 저하고 카메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네. 이 카메라를 볼 때하고 그냥 저하고 있을 때하고 좀 달라요. 경아 씨하고 저하고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경아 씨를 주로 보면서 얘기를 하겠죠. 그렇죠. 근데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카메라를 볼 때가 조금 달라요. 카메라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본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카메라 촬영 도구도 굉장히 중요해요. 휴대폰 촬영이다. 동의를 안 받고 찍혔을 가능성이 많긴 한데 막 돌아가면서 찍혔다. 이거는 몰랐다고 보기가 어려워요. 이 증거 자료에서도 드러날 건 많이 드러나겠네요. 그럼요. 첫 번째가 찍혔느냐 안 찍혔느냐 문제. 두 번째가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. 이 두 단계가 말이 달라진다면 그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분은 절대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 사진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럼 이제 의사에 반한 사진을 찍은 게 하나 증명이 된 거고 협박은 하진 않았지만 난 너의 노출 사진을 갖고 있어라는 뉘앙스를 풍기면 이거는 협박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? 횟수나 상황을 많이 봐요. 밤 12시만 되면 그 사진을 나한테 조금씩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. 그거는 정통방법에 딱 해당되는 행위예요.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해요. 근데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지인한테 넘어갔다거나 좀 심하면 이제 인터넷에 유포가 됐다거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? 그거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. 그거는 가급적 재빨리 신속하게 고소할 거면 고소하고 아니면 빨리 뺐든가.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 위험성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사람들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는 올린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자동적으로 공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자기 컴퓨터에 입력하는 순간 내 비공개 계정이라고 P2P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자기는 공유한다는 인식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공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요.
참 옛날에는 사귀고 헤어지는 것들이 그냥 정말 연인 사이에 당연한 과정인데 요즘에는 정말 헤어지면 이 사람이 보복을 하는 게 두려워서 오죽하면 정말 안전 이별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해요. 왜 그런 거 있잖아. 밤 12시에 자니? 문자 오는 게 참 낭만이었었던 시절이 있거든요. 이게 매일 밤 지속적으로 뭐해? 자니? 뭐해? 자니? 자고 있는데 왜 문자야? 이미 자고 있는데 10시만 되면 자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? 네, 그것도 돼요. 오. 근데 이제 저 이제 대학교 다니고 그러면 맨날 생각나시는 건가요 지금? 아니 그 남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헤어지면 이렇게 술만 먹으면 헤어진 여자한테 그때도 그랬나요? 문자 보내면 야 찌질한 새끼야 막 맨날 이랬었는데 못 잊겠어 영수가 그냥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불안한 정도가 옛날보다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옛날에 그렇게 문자를 보냈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집에 갈 생각은 못했죠. 그 가족을 뭐 해친다던가 이런 뉴스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집착하는 경향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신체가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말 정신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는 게 그럼요. 되게 네. 중요한 것 같고 10년 동안 결혼했는데 별 이상 없으면 저 결혼 잘한 거죠? 아, 잘하신 거죠. 네. 그리고 그런 친구하고 만약 헤어져서 그 친구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 짜증날 게 아니라 정말 다행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얘랑 해도. 결혼 안 한 게 다행이구나 그럼요 그 친구가 헤어진 게 그래. 다행이다 생각하셔야지 그거 모르고 계속 사귀다가 결혼까지 했어 어떨 뻔했어 징그러 징그러 또 이런 식으로 또 제 남편이 또 이렇게 올라가네요 네. 진짜 가지가지다 정말 좋은 사람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어지는데도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말 이별 범죄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버튼까지 꾹꾹 눌러주시고요. 정말 나만을 위한 변호사, 우리 동네 변호사,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. 민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에 더 뜨겁고 핫한 사연으로 돌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최신성인! 민 변호사! 영숙이랑의 관계는 좋았던 추억만 남겨놓고 네, 다 그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하죠. 영숙이한테 중계 별로 없어서 네. 가난한 고시생이 뭔 돈이 있었겠습니까? 성장해서 성공했으니까. 네.